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 언니는 지금 보시게 되면 뭔가에 모르게 판단해야 될 시기에 좀 들어와 있어요.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기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언니 결혼했어요? 응? 결혼했어? 아이 하나 있어? 아이 하나? 그러니까는 아이를 하나 있죠.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자, 우리 언니가 보이게 되면은 내 사주 자체가 생긴 거는 곱게 생기고 야무딱지게 생겼는데, 참 뭐냐면은 팔불출이야 우리 언니가. 응?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또 그리고 내 인생사에서 별로 고생이 없을 것 같은 얼굴이긴 하지만 마음의 고생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모의 자리를 두고도 마음의 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아니야, 빨리 대답을 해. 네, 맞아요. 부모의 자리를 두고도 마음의 고생이 참 많았을 거예요. 내 부모가 일반적인 부모, 평범한 부모는 못 돼. 우리 부모는 참 뭐냐면, 인생에 부모 자리를 두게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살이야.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 엄마는 우리 엄마대로. 참, 나 그래서 우리 엄마 사주 팔자 안 닮고 싶었어. 안 그래? 우리 엄마가 사람에 대한 고려가 많았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도 시집을 두번 가든, 응? 남자에게 두고도 괴로움이 많았든, 원래 본내 신랑, 언니 아버지를 두고도 괴로움이 많았지만, 우리 아버지, 언니 아버지랑은 같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일찍이 헤어짐이라든지 이별 수가 있었을 거야. 그지? 각자 살았지? 그런데 우리 엄마가 새 살림을 차린다 하더라도 그 남자를 두고도 편한 살림이 못 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마음의 고력이 너무 많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고력 밑에 있는 엄마 밑에서 언니가 자랐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걸 보고 살았다 보니까는 나도 마음의 상처도 많고, 우리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엄마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그 엄마의 그런 파란만장 인생살이 때문에 나도 마음고생이 너무 많고 눈물이 너무 많은 삶을 살았다고. 그러하다 보니 언니가 무엇과도 닮지 말고 알아야 되고, 안 닮고 싶었던 부분은 난 똑같이 닮았어. 미안한데.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어,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도 초년에 일찍 결혼했다 그러면 이혼이야. 길게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혼이야. 안 그래? 맞아요. 그지? 그런데 우리 엄마처럼 난안살 거라고 했는데 언니도 또 다른 사람 찾아서 나서야 돼. 이놈의 남자가 옆에서 안 끊이니까. 언니 지금 현재 가정을 가지고 있죠? 이 가정이 언니 재혼이에요? 그지? 자, 봐봐.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응?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가정도 언니가 편하지는 못해. 그 전에 남자 비해서, 그 전에 내 신랑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안 그래? 그 전에 신랑이 너무 책임감이 없고, 너무 자기 위주다 보니까, 지 하고 싶은데 지 멋대로 사는 양반이잖아. 돈을 버는 것도 지 멋대로 벌다가 안 벌다가. 안 그랬어? 돈을 들려줄 때는 들려주다가 안 들려주다가 생활비 한푼 없고. 응?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지금 현재 만나신 분은, 지금 사시는 분은 그래도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이고. 근데 너무 이 사람도 고집스러워. 그지? 고집스러운데 애 같은 고집이 많아. 유치한 고집이죠. 정말 큰일에는 대범하고 진중하고 진지하게 처리 탁 하는데, 소소한 거에 너무 막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그걸 맞춰주려니까 때로는 지겨워. 버거워요. 애처럼 달아줘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비유 맞춰줘야 되고, 삐지면 달래줘야 되고.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조금 많이 힘들 거야. 그런데도 언니야, 별 남자 없어. 그래도 남자는 바람 안 피고, 노름 안 하고, 폭력 행사 안 하고, 그러면은 사는 건다 똑같은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엄마처럼 안 되려면 그 마음 가지고 살아란 말이야. 아시겠어? 그리고 사이가 나빠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언니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이 부부가 앞으로 100년 해를 할수 있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만큼 언니가 마음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마음 중심 잡지를 못해서 인생살이가 파란만장해졌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엄마 인생살이도 같이 얘기를 한 거야. 응? 그리고 자, 보시게 되면은 내 팔자가 사주라 팔자라는 게 타라면 타고 나는 게 있어요. 이 팔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언니가 조금 고력이 많은 사주야. 집안 자체적으로도 우리 아버지 집도 그렇고 우리 엄마 집도 우리처럼 이런 가물도 많은 집안인데다가, 조상의 바람이 많이 불었던 집안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편하게 사손들이 살지를 못하는 거지. 바람이 많이 지고 사연이 많아지는 거야. 우환이 들끓다 보니까 사연이 되는 거지. 네. 알겠죠? 네. 그런 우환들이 많았던 집안이란 말이야. 그러니 나도 그 밑에 자손이 되고 그 밑 부모의 그런 부모의 밑에 자라다 보니까 나도 사연이 많아졌던 거고 가슴앓이가 많았던 거야. 네. 아픔이 많은 거지. 네네. 근데 너무 어떤 그거를 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고 살아야지 어떤 사람한테 주체가 돼서 살면 안 돼. 네. 상대방이 주체가 돼서 살았으면 안 돼. 그 사람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야. 네. 내가 주체, 내 인생의 내 즐거움, 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살아야 되는 거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들여다봤을 적에 우리 언니 같은 경우는 집안 자체적으로 가물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 역시도 그런 여파를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내 팔자가 조금 기구하게 남들과 같지 않게 조금 살아가는 부분 유년 시절에 언니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정말 네. 외롭고 엄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엄마가 없었고 부모들은 부모 인생 산다고 너무 바빴기 때문에 네. 부모들이 나를 케어해주지 못했던 부분 네. 물질적으로 어떻게 케어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정말 일반 가정처럼 부모님들 찍고 먹고 싸워도 그 가정 안에 울타리에 끈끈한 정이라는 걸 느끼고 살았어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그걸 너무 못 느끼고 자랐거든. 네. 그지? 네, 맞아요. 그래서 항상 외로워. 네. 그래서 언니는 결혼하기 전에도 남자를 두고 항상 그 외로움을 남자로 채우려고 많이 했었을 거야.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채우려 했던 남자들이 항상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줬어. 네. 그래서 그렇게 그게 악순환이 되어왔단 말이야, 우리 언니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신랑과도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사이가 절대 아니었을 건데 네.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구애를 해가지고 뭐에 홀린 듯이 내가 그냥 넘어간 거지. 네. 그래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을 거야. 네, 맞아요. 정말 번개불을 콩콩 먹듯이 뭐 갑작스럽게 뭐 날 잡고 뭐 갑작스레 예식 준비하고 네, 네, 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았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언니가 벗어날 수 없이 그냥 원래 그때 그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될 결혼을 하다 보니까 판단 미스가 많았고 네. 거기서 이제 애가 하나 있는 거야? 아니요. 두 번째에서 애가 있는 거야? 두 명 있고 이번에 재혼해서 한 명. 아, 이번에 재혼 가정에서는 한 명 네. 있고 그 전에 가정에서는 네. 둘이가 있고 그러면 이 가정에는 애가 하나 있고 네, 네. 그러면 그 전에 가정 애 둘이는 신랑 쪽에 네, 가고 안 보죠? 보고 네. 보고 다녀요. 네. 보고 살아. 네. 그 애들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애가 요 가정에서 하나가 있잖아. 네. 우리가 보듬고 네. 키우는 애가 네. 요 애는 무심한 애 뭐야? 딸이야? 네. 딸. 이 딸에게는 뭐 딸에게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않고 근데 언니 집을 한 번은 조상 정리를 좀 하셔야긴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친정 불륜에서 조상의 가물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네. 어쩔 순 없어. 네. 그게 내가 그러잖아. 내가 엄마 팔자 안 담으려고 내 부모랑 같이 똑같은 삶을 안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네네네. 그지?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걸 넘겨주지 않으려고 그러면 언니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도 본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흘러갔던 방향들이 너무 많거든. 네. 안 되니까. 네네네. 너무 안 되니까. 자꾸 우환이 찾아오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어거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많다고. 네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거고 아이들한테도 그걸 물려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빌던 집안이고 빌던 집안에 불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서 조금 그런 공도 이어주고 네. 공은 이어서 복으로 받으시고 안 좋은 한마는 조상이라도 안 좋은 조상들은 조금 걷어내서 그걸 좀 풀어내고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언니 이렇게 좀 다녀보면 언니 보고 혹시나 신을 받으라든지 이런 소리를 하던가요? 아니요. 그런 소리는 안 하고? 미용하니까. 미용 쪽으로 하니까 그래요. 절대 그런 소리는 듣지는 마세요. 네. 이 집에는 가물이 많아서 뿐이지 뭐 신의 불의가 있다든지 혹시나 잘못 보게 되면 그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잘 걷어내고 잘 케어만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무리는 없으시 언니가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직업적으로 언니가 뭐 미용을 하신다 했는데 뭐 미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때문에서 잘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잘 선택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언니 거를 하는 거야 아니면은 언니 거를 하고 네, 있는 거야? 네. 이거 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작년부터 내가 뭔가를 내가 주체가 돼서 뭘 해보자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많이 들어오고 올 3월 달, 올 4월 달. 요때 시작이 운 때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라 그랬어요. 아, 네. 언제 했어요?
아기 낳고 이제 복귀하고 제대로 한게 3월, 4월쯤이었어요. 그죠? 3, 4월 달. 네. 그죠? 네. 3, 4월 달에 시작의 기운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뭐 재밌어. 네. 재밌고 좀 왜 육아랑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부분은 있지. 내가 지쳐서 그런 거지. 일은 재밌다 그래. 네. 일은 재밌고 네. 또 생기도 돌고. 네. 내가 육체적으로 지치는 부분인 네네네. 거지. 육체적으로 지치는 부분이 있지만은 장사가 안 되는 것 또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는 언니 이 자리는 뭐냐면 당구를 늘려가야 되는 자리야. 네. 말 그대로 유동 인구가 막 와가지고 다 하는 이게 아니라 내 당구를 늘려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멤버십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단골 위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좀 잘해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승산도 있고 안 된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하지만은 떼돈 번다는 소리도 안 나와요. 아 그래요. 향후 2년 동안은 언니가 뭔가 시작을 해서 시작 공기가 들어있고 그래도 놀지는 않고 버는 돈을 벌기는 하지만 나가는 운영이 커요. 네, 안 모여요. 손님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네. 벌고는 있는데 나가는 군역이 크다 보니까 메꿔야 될 부분이 지금 많아. 아, 네. 그래서 돈을 못 벌어. 못 지니는 거야. 네네네, 맞아요. 그지? 네. 그래서 향후 올해, 내년까지는 네. 메꿔가는 시기라고 생각해야 돼. 아, 네. 근데 벌지를 못하면 메꿔가지 못하면 마이너스가 되잖아. 아, 네네. 그죠? 마이너스 안 치고 메꿔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아, 네. 근데 내년이 지나고 내후년이 되게 되면 버는 운때가 들어와 있으니까 돈을 그나마 차고차고 조금 만들어가는 시기에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잘 메꿔 가세요. 네. 이거 이 시기를 잘 메꿔 나가야지 마이너스에서 0을 빨리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메꿔 놓고 빨리 0으로 만들어야 돼. 원상 복귀를 제로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네네네. 그럼 제로로 만들어 놔서 하나하나 쌓아가면 네. 쌓아가지는 거죠. 네네네. 그죠? 근데 제로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 만들어 놓으면 안 되잖아. 네. 그지? 네. 그러니까 올해랑 내년이 중요한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니까는 어쨌든 간 알뜰살뜰해서 메꿔갈 거 빨리빨리 메꿔놓고 네. 응? 돈 버는 시기 때 돈을 버는 거야. 네. 사람은 시기가 있고 때가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신랑은 성실합니다. 일단 성실해요. 네.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네. 근데 그다지 융통성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지. 근데 성실한 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 네. 알겠죠? 네. 좀 짠챙이야. 네, 맞아요. 좀 예민하기도 하고, 네. 조금 그래도, 굉장히 좀 약간, 하나에서 열까지 조금 딱 따지고 지나가야 돼. 맞아요. 그게 언니는, 내가 그러자, 언니는 허풍이라기보다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팔불출인데, 네. 덜렁덜렁이란 말이야. 네네네. 그러니까는 뭐, 어디서 뭐 어떻게 했는지 난 기억도 안 나. 근데 기억도 안 나는 걸 가지고 끄집어서 내가 얘기하는 게 우리 신랑이야. 네. 네. 어디서 뭐 어떻게 얼마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니가 한 번씩 터져 머리가 네 맞아요 그게 한 번씩 폭발하면 이제 싸움거리가 되는 거지 네, 네. 근데 사람은 누구나 흠은 다 있어 아. 그 사람의 특징일 뿐이야 네. 어? 네. 그거 외에 이 사람은요 뭐 딴 여자를 바라볼 줄도 모르는 바보고 귀여운 바보죠 그런 바보에다가 또 한 개면 한 개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융통성이 없는 거야. 그 한 개밖에 모르기 때문에 언니가 안심을 하고 의지를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알겠죠? 네. 열 가지를 다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언니 못 살아. 네. 그지?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이 나한테는 단점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그거를 단점으로 보려고 하면 굉장히 큰 단점이고 장점으로 보려고 하면 굉장히 큰 장점인 거야. 네. 예, 정말 못 삽니다.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걔가 천선해야 돼.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내가 그 전에 살아봐서 알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뭐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려 그러고 그리고 언니의 모든 어떤 그런 아픔도 많이 감싸주려고 하는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네. 알겠지? 네. 그리고 우리 신랑은 변화가 없는 사람이야. 변화가 없는 앞으로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네. 알겠죠? 네. 여기서 변화는 언니가 항상 많지. 아.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언니이기 때문에 항상 변화를 할 때 이런 데 좀 잘 알아보고 어드바이스 잘 듣고 그래서 조언을 잘 듣고 이렇게 실수가 없이 가게 된다면 큰 무리는 없어요. 네. 알겠죠? 네.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 가게 이동수가 언제쯤? 가게 이동수는 2년 뒤. 2년 뒤. 올해 했으니까 내년 지나고 내후년. 네. 내후년 시작됐던 점 뭐 그때. 그 시기가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떼돈 버는 저는 그런 팔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거야. 아 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야. 안 그래? 예. 지금 신랑이 그
회사를 독립해서 이제 자기 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괜찮다기보다는 일단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열심히 하고 밤낮 안 자고 할 거예요. 일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있지만 우리 신랑도 내가 그러자 크게 변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돋아오르거나 이런 거는 조금 힘들어요. 미흡해요. 근데 우리 신랑 부모님 계세요? 네. 응? 네. 근데 시어머니가 지금 건강 괜찮아?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나 연세가 좀 다들 많으셔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우리 신랑한테 자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부모의 걱정이 근심이 들어와 있거든. 아, 네. 근데 부모의 근심은 뭐겠어요? 노인들이다 보니까는 건강이겠죠. 어머님이. 재작년에는 아버지가 조금 이제 명고비를 넘기라 그랬어요. 아... 응? 아프고 지나가야 되고, 네. 병세가 좀 있게 지나와야 있었어요. 되고. 그죠? 네. 있었죠? 네. 그 재작년에 그렇게 아버지 아버지는 그렇게 지나와야 되고, 지금은 건강이 또 그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고, 네네. 관리가 되셨고, 네. 지금 또 어머니가 올 하반기 때, 네. 이제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시기, 찬바람이 부는 시기. 네. 그러면 11월달, 12월달 정도 되겠죠. 네. 요 시기 때 우리 엄마, 우리 시어머니가 뭐 넘어지신다거나, 낙마로 보여요. 거리 낙마. 거리 낙마라는 건 말 그대로 길 가다가, 넘어지거나. 그러니까 노인들이 넘어지게 되면 골절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드러 눕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랑이 지금 현재 부모 근심이 들어와 있어요. 재작년부터. 올해는 또 모친을 두고 근심수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좀 조심해서 지나가셔야 돼. 네. 아시겠죠? 네네. 그래요. 자,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죠? 네네. 없어요.